네, 중학교 2학년 12강 총알 0단어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prove는 자 I'm이죠. I'm 내가 프로 선수니까 어때? 실력을 개선하다, 개선되다. Government는 맨날 돈을 가불해 주는 거야. 정부가 대출해 주고 그래서 돈을 가불해 주는 정부. Relation은 Relay 달리기 할 때 릴레이죠. 릴레이하는 선수들끼리의 관계, 끈끈한 관계가 있겠지. 카페베네, 이 베네핏은 카페베네에서의 나는 이익. 애드버타이즈먼트는 이거 타이즈라고 생각해. 타이즈를 광고해주는 거야. 그래서 광고 되겠습니다. 자, 내가 프로 선수니까 개선하다. 가버먼트는 돈을 가불해주는 정부. 릴레이션은 릴레이하는 선수들끼리의 관계. 베네핏은 카페베네의 이익. 애드버타이즈먼트는 타이즈를 광고하다 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는 12강 맞지? 컴플렉스는 뭐 아 나 이거 컴플렉스야. 나 키도 작고 얼굴도 졸라 못생기고 나 공부도 못하고 이런 컴플렉스 있죠. 이런 컴플렉스가 너무 여러 가지야. 컴플렉스가 너무 복잡한. 오션은 시원한 바다. 러버는 러버. 러버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탔어? 러버보트. 고무보트를 탄 거지. 그래서 러버는 고무 되겠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커버가 덮는 건데 DIS가 이게 부정적도라 그랬잖아. 그래서 덮는 거에 반대니까 발견. 인바이러먼트는 이거 바위라고 생각해. 바위로 둘러싸여져 있는 어떤 이런 환경 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서 복잡한. 오션은 시원한 바다. 러버는 러버보트 타는 고무 보트, 고무. 디스커버리는 디스커버의 반대니까 발견. 인바이러먼트는 바위로 둘러싸인 환경 되겠습니다. 자, 스웰로우는 스페로우 생각해. 스페로우 짹짹짹짹 참새. 참새 너무 배고팠어. 그래서 참새를 꿀꺽 삼키다. 펀드는 펀딩이라 펀딩한다 그러지. 펀딩, 펀드, 기금 마련할 때 펀드라 그래요. 그다음에 뭐 채권 펀드 할 때 그 펀드도 되지만. 크로스는 크로스가 십자가니까 십자가처럼 가로질러서 건너다. 바더는 브라더 생각해. 브라더. 아우 형 왜 이렇게 괴롭혀. 괴롭히다. 커뮤니케이터는 커뮤니티가 이게 공동체 사회잖아요. 공동체 사회에서 어때?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지 트러블이 없겠지. 그래서 공동체 사회에서 의사소통하다 되겠습니다. 스웰로우는 스페로우 참새 삼키다. 펀드는 펀드를 마련하는 기금. 크로스는 크로스 십자가처럼 가로질러서 건너다. 바더는 브라더 형이 자꾸 괴롭히다. 커뮤니케이트는 커뮤니티에서 의사소통하다 되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 칠판 주주시는 분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 좀 구해야 되겠는데 아니면 전자칠판으로 바꾸던지. 스트레인지는 아, 전자레인지가 맨날 돌다가 이상하게 삐꾸야 막 소리도 나고 그래서 스트레인지리 전자레인지가 이상하게. 오너는 이 오운이 소유하다잖아. 그래서 이하리 붙어서 소유자. 피크는 이렇게 산봉오리 같은 이렇게 뾰족한 데를 피크라 그러지. 정점. 정점을 찍었다 그럴 때 피크를 찍었다 그러지. 피크 타임. 너무 바쁜 시간을 피크 타임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피크, 정점, 봉우리 그런 뜻이고. gradually는 이 graduate라고 생각해. graduate. graduate가 졸업하던데 요즘에 졸업을 빨리 해야 안 해? 아, 졸업해봤자 할 게 없어. 그래서 천천히 하잖아. 그래서 졸업을 천천히. exactly는 exam을 생각해. exam이 시험 문제니까 시험 문제 대충 내면 안 돼? 안 돼서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되겠습니다. 자, strange는 전자레인지가 이상하게. owner는 own이 소유하다니까 소유자. 피크는 피크, 정점을 찍는 거니까 봉오리. gradually는 graduate, 졸업을 어떻게? 서서히. exactly는 exam, 시험 문제를 정확히 되겠습니다. 자, 프로 선수 개선되다. 갑을 정부. 릴레이 선수들 관계. 카페벤의 이익. 애드버타이즈먼트 타이즈 광고. 컴플렉스 너무 많아. 아, 선생님도 너무 많아. 솔직히 복잡한. 많지만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야 대충. 오션 시원한 해양 바다. 러버는 러버보트 고무보트. 디스커버리는 커버의 반대니까 발견. 인바이러먼트는 바위로 둘러싸인 환경의. 이게 이제 형용사 형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스웰로우는 스페로우 참새 어때? 참새 보면 꿀꺽 삼키다. 펀드는 펀드 마련하는 기금. 크로스 가로지르는 건너다.
father은 brother, 형을 괴롭히다, 형이 괴롭혀야지. communicate는 커뮤니티의 의사소통하다. strangely는 strange,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이상해. 그 다음 owner는 owner가 소유하다. pick는 pick를 정점을 찍어서 봉오리. gradually는 graduate, 졸업을 천천히. exactly는 exam, 시험 문제가 아주 정확한. 대충 내면 안 되겠지? 자, equipment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equipment. 이걸 퀵서비스라고 생각해. 퀵서비스의 장비. present는 present가 선물이니까 선물을 다시 나타내다. honestly는 아내에게 솔직히. treat는 treat, 나무를 다루다. sympathetic은 sim, 같이 아파해서 동정하는. 자, 퀵서비스 장비. present 선물 나타내다. honestly 아내에게 솔직히. treat tree 나무를 다루다. sympathetic은 같이 아파해서 동정하다 되겠습니다. department는 part가 이게 부분이잖아. part가 부분이니까 부서가 되는 거고. deliver는 river 강에서 짱깨 같은 거 배달하는 거지. delay는 lay 그 공항에 보면 딜레이 된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게 레이가 높이다니까 손님들이 누워있어. 그래서 지연. 그 다음에 오디언스는 오디오, 오디오를 듣는 관객. 페퍼는 페이퍼, 종이로 만든 가짜 후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니까 부서, 리버 강에서 배달, 레이 누워있어서 지연, 오디오 듣는 관객, 페퍼 페이퍼 종이로 만든 후추. 자, amount는 마운트가 산이야. 산에 쌓인 눈의 양. success 성공이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 자, 여러분도 같이 해요. 성공. instead는 stand. stand가 서다니까 서 있는 거 대신에 다리 아파서 앉아 있는. 그래서 대신 grab은 wrap. wrap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되어 있는 걸 움켜잡다. repeat는 re가 again이지. 다시 피터지게 반복하다. 아무리 좋은 두뇌학습법 있지만 반복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사실. 선생님도 지금 두뇌학습법을 이용해서 이제 해주고 있지만. 산, 양, 성, 공. 스탠드, 서 있는 것 대신. 그랩은 랩으로 싼 걸 움켜졌다. 리피트, 다시 피 터지게 반복하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개. 아, 벌써 12강 끝나네. 마지막 네 개. 오브젝트는 이거 뭐야? 제트기 같은 장난감이야. 그래서 물체. 프로젝트는 어떤 연구 가지고, 리젝트는 다시 제트기 사는 걸 거절하는 거였지. 자, 이것을 제트기라는 모티브로 이용을 하더라도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구별을 해주면 돼요. 자, 프로젝트는 뭐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잖아. 연구 가지고 이건 오브젝트고 이건 물체고, 리젝트는 다시 제트기 사는 것을 어떻게 거절하다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프로젝트, 물체, 거절하다가 되는 거지. prevention은 이거 pre가 before이야. 자, pre는 어원 중에서 중요한 어원인데 뭐다? before이다. before. 그래서 뭐뭐 전에지. 이건 venture라고 생각해. 미리, 모험을, 예방. emergency는 이거 전시라고 생각해. 전시 같은 긴급. disease는 disease는 뭐야? 질병. consequently는 이거 queen이라고 생각해. queen. 퀸이 여왕이 통치를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가 아주 잘 됐다. 아주 잘 됐다. 그래서 시퀀스가 이게 연속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consequently는 퀸, 여왕이 통치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오브젝트는 제트기 같은 장난감 같은 물체. 미리, 벤처, 모험을 예방. emergency는 전시, 긴급 상황. disease는 질병. consequently는 퀸, 여왕이 통치한 결과 되겠습니다. 자, pre는 뭐다? before이다. pre는. 자, 지금까지 했던 어원 뭐뭐 나왔지? 지금까지 했던 장가 정리해볼까요? 한 선생님이 어원 5개 정도. re는 아마 알거야. re는 다시, again. 프리는 뭐다? 프리는 before. 또 뭐였지? re는 다시, 프리는 before. 뭐 일단 요것만 할까요? 나중에 또 남아 알려줄게. 퀵서비스 장비. 선물 나타내다. 아내에게 솔직히. 트리 나무를 다루다. 심파세릭은 같이 아파해서 동정. 디파트먼트는 파트가 부분이니까 부서. 딜리버는 리버 강에서 배달. 딜레이는 레이 누워있어서 지연. 오디언스는 오디오를 듣는 관객.
페이퍼는 페퍼, 페이퍼, 종이로 만든 후, 추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학교 2학년 12강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10개 남았지? 알고 있었어. 마운트, 산에 쌓인 눈의 양, success, succeed의 명사형, 성공, stand, 서 있는 것, 대신, 랩으로 포장한 것을 움켜잡다, repeat, 다시 피 터지게 반복, object는 제트 같은 장난감, 물체, prevent는 prep, 벤처 알지? 미리 모험을 예방, 전시 같은 긴급, disease는 걸리면 disease는 질병, 컨시컨트리는 시퀀스에서 이게 연속이라는 뜻인데 퀸이라고 생각해. 퀸, 여왕이 통치한 결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1분 썰에서 얘기했던 건 뭐였죠? 까먹었다. 자, 한번 앞으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